불을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니야, 엄마? 일부러 그랬어, 국물 때문에. 왜? 일부러 써, 국물이랑 국물 내가 먹으려고. 그래도 맛이 없지. 야! 어, 완전 맹물인데? 도해, 아니, 좀. 안녕하세요. 맘더 리더 새벽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이가 게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많죠?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게임을 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들, 초등학교 6학년 엄마들이 고민하던 걸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엄마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고민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시는 엄마인데요. 언제 아들들의 게임에 관한 내용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드님도 게임하시던데.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저희 둘째 게임 좋아해요. 게임을 정말 실컷 하게 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마냥 두면 애가 잘못 클 것 같고 맨날 게임하고 싶다고 징징대는데 안 시켜주기도 그렇고 아직은 어려서 그냥 집에서만 게임을 하는데 주위 5, 6학년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더 크면 다들 PC방 간다고 말해서 걱정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생이 PC방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첫째 키울 때 이야기고 우리 둘째 2호 키울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정말 PC방에 간다는 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임에 관련된 질문을 그래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둘째한테 게임에 관한 한 좀 관대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저희 아이와 어떤 식으로 게임과의 전쟁을 치렀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엄마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게임은 일단 맞들이기 시작하면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엄마도 그 아이를 통제하기 힘들고 아이도 아이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게임에 맞들이고 유튜브에 맞들이고 스마트폰에 맞들이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고요. 이미 아이가 맞들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물을 꺼내야 해요. 익숙한 스케치북이죠? 네, 준비했습니다.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제가 썼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게임을 할 물리적인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피아노 학원을 제가 피아노를 전공생처럼 아이들 시켰기 때문에 입시 학원에 가서 한 두세 시간은 피아노를 쳤어야 됐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선 피아노 학원에 있는 2시간, 3시간은 핸드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저녁을 먹을 시간이 돼요. 저녁을 먹고 특공무술을 갑니다. 특공무술을 가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땀 흘려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운동을 하니까 핸드폰을 못 하죠. 집에 와서 씻고 잠깐 쉬면서 핸드폰을 할 수도 있지만 날마다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하고 나서 핸드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에는 1시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수학학원을 다니게 되면 수학이 만만치 않게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수학까지 하게 되면 수학 숙제하는 데만도 거의 2시간, 3시간, 길면 4시간까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림 그리는 걸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입시 학원을 다녔어요. 자기 입시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기 때문에 월수금은 수학 학원 가느라 한 두세 시간 핸드폰을 못 하고, 화목은 입시 미술 학원 가느라 여기는 4시간이었어요. 한 번에 가면 4시간 수업을 했기 때문에 4시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게임을 할 시간을 없애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썼던 원칙은 이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PC 게임을 공식적으로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PC를 켜놓고 게임을 하는 건 저희 집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게 꽤 효과가 있었어요.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PC 게임은 화면이 크고 좋기 때문에 마냥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제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PC 게임을 저희 집에서는 못했고, PC방 출입도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저희 집에선. 1년에 6번 허락했어요, 제가 저희 큰애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리고 방학하는 날. 그리고 체육대회나 특별한 뭐 예술제 같은 거, 행사, 학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허락했어요, PC방 가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는 거. 근데 그 외에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PC 게임을 집에서 못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뭐 걱정할 만큼 PC방에서 산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차단을 하니까 PC 게임에 재미를 그렇게 못 드렸어요. 맛을 못 드린 거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고3이지만 아직도 PC 게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제가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할 새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없애줬던 피아노 학원을 그만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위기가 온 거죠. 그 대신 수학 학원을 좀 인텐시브한 데를 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긴 해도 피아노 칠 때만큼 그렇게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두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PC 게임도 6학년 때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의 룰을 깨고. 근데 제가 눈 감아줬어요. 왜냐면은 저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에 허용을 해줬고요. 그 대신 1시간 이상 하는 건 엄마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1시간 안에 끝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슬금슬금 약속한 시간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내는 시간을 기록을 하는데 애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자기가 게임한 시간을 적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약속한 시간이 1시간 내지는 1시간 늦어도 1시간 반 안에는 게임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바빠서 엄마가 밥하느라 정신없어서, 아니면 엄마가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아이가 게임하는 걸 옆에서 눈치를 안 주면 2시간 넘기고 이럴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게임 시작한 시간과 끝 시간을 보면서 한 번도 구박한 적은 없어요. 뭐야 너 3시간 동안 한 거야? 뭐야 너 2시간 동안 한 거야? 이렇게 잔소리한 적은 없고, 그냥 이 시간을 적으면서 스스로 내가 오늘은 약속을 지켰다, 아 오늘 망했네, 뭐 이런 걸 깨달으라고 잔소리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 약속을 지킨 자신을 되게 뿌듯해요. 물론 약속을 못 지킨 날도 있죠. 그런 날은 이제 아 나는 왜 이럴까 반성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이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나만의 비법이 있다 하시는 분 알려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은 일단 맛들이기 시작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게임에 맛들이는 시간을 늦춰라, 그게 고3까지 두 아들을 키운 선배 엄마의 뼈저린 충고입니다.
조심하세요. 금방 게임에 맞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좀 짧게 갔죠? 제가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짧게 짧게 중요한 얘기만 전달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